밤사이 경기도 내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오산이 104mm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화성과 용인에서도 90mm 이상의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오산과 화성 지역에서 불어난 물에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는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특히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것이 있을 것으로 수도권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구름의 형태가 좁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